정규 교육 과정을 시작하면 아이들은 수학기차에 올라탑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내리는데 내리는 지점은 크게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분수 정거장입니다. 두 번째로 내리는 지점은 대수 정거장입니다. 대수는 방정식의 X나 Y 같은 문자가 무엇인지 역으로 계산하는 수학의 한 종류입니다. 아직 내리지 않은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배우게 되면서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등장하면 수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수포자가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는 수학을 왜 배워야 할까요? 수학자가 아닌 이상 미적분, 삼각함수, 다항식의 조립제법과 같은 공식을 일상에서 쓰는 성인이 많지 않음에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완벽하게 익히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수학을 권하는 세상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 틀리지 않는 법, 수학적 사고의 힘은 이렇게 답합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다면, 특히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잘하고 싶다면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무의미해 보이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합니다. 수학에서 적구는 축구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고깔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일은 없겠지만 힘, 속력, 통찰, 유연성을 경기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수학은 고깔 훈련만큼 직관적이지 않기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말은 마치 모두가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꿈꾼다고 예단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자 조던 앨런버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스포츠, 의학, 신학, 상업, 정치, 게임에도 수학이 잔뜩 포함되어 있는데 수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이라고 믿는 상식에 거짓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즉, 합리적 사고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프나 공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수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수학을 포기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사실 수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4부면으로 나뉘어진 수학의 영역 중 심오하지만 단순한 영역의 수학에 주목하고 있는데 간단한 수학만으로도 세상을 깊고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은 선형성, 추론, 기대, 회귀, 존재라는 5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 중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선형적으로 세상 바라보기, 래퍼 곡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은 세금을 더 거둬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는 법입니다. 2014년 법이 시행될 당시 반대하던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마저도 값비싼 복지를 없애고 높은 세금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왜 시대에 역행하나요? 오바마 케어를 찬성하는 측은 미국과 스웨덴을 래퍼 곡선이라 불리는 곡선 그래프 위에 놓았습니다. 이 그래프로 세상을 보면 오바마 케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번영 상태로 가는 한 방법이 됩니다. 국가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0년대부터 미국 정부의 세금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그래프 역시 레이건 대통령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세율이 100%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미리 세율을 낮춰 적자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 오히려 세입을 늘릴 수 있고 국가가 번영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얼핏 반대인 것 같아 보이는 두 정부의 세금 정책을 같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국가가 처한 상황이 어느 수준인지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가의 상황을 그래프로 바꾸면
곡선이 아닌 사다리 꼴일 수도 있고 낙타의 등이나 주식 그래프처럼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무지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증세나 무조건적인 감세만 주장한다면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의 세금 정책의 근거가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잘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들의 돈을 얼마나 낭비해야 하는가 기대값 계산. 당신은 지금 비행기를 놓쳐 거금을 주고 새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맛도 없어 기분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옵니다. 비행기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당신은 공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이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기대값 계산을 해보면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값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다고 합시다. 비행기를 놓치면 6시간을 낭비한다고 했을 때 기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값은 다른 말로 기대효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세 선택지 모두 비행기를 놓칠 위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며 비행기를 가장 덜 놓치는 선택지 1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앞에 기대값 계산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내포곡선과 유사해집니다. 다만 사람마다 낭비한다고 느끼는 시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몇 시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몇 대의 비행기를 놓쳐야 최고 만족을 느낄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도 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의 세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013년 6월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은 이미 사망한 미국인 1,546명에게 3,100만 달러의 복지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해왔다. 확인 결과 이들은 사망 증명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 정부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일까요? 3,100만 달러는 미국 사회보장국이 연간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0.004%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아주 작은 낭비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세금 중 0.004%는 낭비해도 괜찮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늘 위험부담을 고려해야 하는데 상황을 어디까지 판단하고 있느냐에 따라 낭비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정부를 감시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사례 외에 책에서 인상 깊었던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 엘스버그의 역설, 콩드르세의 역설, 아브라함 발드와 사라진 총알구멍, 평균으로의 회귀, 낮은 가능성으로 귀결하여 증명, 비만 묵시록, 초록색 젤리빈과 여드름의 상관관계에 관한 만화.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수학적으로 사고하더라도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장이 틀렸다면 옳은 근거를 찾으면 되고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맞다면 전보다 더 풍부한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